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요한계시록을 수요일날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좀 보충적인 부분이라고 지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교회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결국에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데 어떤 교회를 다니면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걸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한 번 더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그걸 신앙 생활이라고도 하고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데, 이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도 있고, 병든 육신이 치료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물질의 축복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성경에 보면 자녀들이 잘 되고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축복을 받지만은 가장 중요한 그것은 바로 영혼이, 사람은 영혼 육이 있는데 이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갈 수 있지만 영혼은 이 불멸하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뭐냐? 그러면 위험으로부터, 이제 원래는 병든 사람이 그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 어떤 큰 위기에 처한 사람이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 것, 이런 게 이제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데 그 진노와 심판 안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성경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이것을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도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도 거듭남이라고 그럽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죠. 그걸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나는,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구원받은 것을 죄사함 받았다고. 또는 뭐라고 하냐면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을 자녀가 되었다. 또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또는 천국의 후사가 되었다. 이런 구원받았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죄사함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천국의 후사가 되었다. 다 이거는 뭐냐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런 조금 다른 표현일 뿐이지 사실은 다 똑같은 그런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구원파라는 그런 사람들은 이 우리가 지금은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많이 듣지만은 이런 설교를 잘 하지 않을 때 예전에 이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거듭남이 뭐지? 해가지고 사람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성경을 딱 펴가지고 요한복음 사는 여기 보라고, 거듭나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나라 천국 못 간다 했잖냐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코가 끼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원파에 빠지는, 봐라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그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거기서 신앙생활 해봐야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고 이러니까 그런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이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구원은
바로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는 또 구속이라고도 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사서 구원해 주셨다 이런 말 할 때는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구속받았다, 아 또는 대속의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하는데, 다 이것이 뭐냐면 다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죄 사함 받았습니까? 아, 희미하시네요. 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 이 중생의 체험 그리고 영생을 나는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천국의 백성, 천국의 후사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사실 예, 우리 인류가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크게 두 가지 죄가 있다 했어요. 무슨 죄? 원죄하고 그 다음에 자범죄라는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원죄는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하가 범죄하고 그 후손으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원죄라고 그래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일어났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이 원죄 때문인 거예요. 또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짓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게 되었고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속성에는 공의와 사랑이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는 뭐냐면 흉악한 죄인이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치루는 사형을 받는 그런 사형틀이에요.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유업을 얻는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오늘 이제 복습을 합니다. 이 구원을 받으려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첫째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죄짓고 살던 사람이 죄로부터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그 삶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구원을 위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철저한 회개, 그 다음에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죄값을 치루신 그 예수님의 이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에게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걸 믿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죄를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을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천국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먼저 회개가 돼야 돼.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지만 보통 보면 어떻게 해요? 오늘날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믿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만.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믿음만.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반쪽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회개는 없이 그냥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은 마틴 루터가 이제
10월 이 31일 마지막 날이 뭐냐면 원래 종교개혁이, 예, 이 마지막 줄이 종교개혁줄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제 기독교가 타락을 해가지고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이후 굉장히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교황제도를 만들고 뭐 여러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천주교에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나중에는 면죄부를 사면은 죄 용서한다 이렇게까지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직을 매관 매직하고 이런 아주 썩은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제 천주교의 사제였는데 아무리 신앙생활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고행과 금식과 이런 것으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보니까 어때요? 로마서 1장 16, 17절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말미암 구원을 얻구나. 그래가지고 그동안 행위로 고행으로 금식으로 이런 거 해갖고 구원을 얻으려 했는데 아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됐는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종교개혁주의자들이 거의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또 존 낙스나 주빙글리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이 개신교가 만들어질 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이거를 이제 그리고 오직 성경 이걸 이제 중요시 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어때요? 회개는 빠져버리고 이런 이제 반쪽짜리 복음이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도 지금 그대로 흘러와가지고 이 개신교라는 거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개신교는 뭐예요? 천주교에서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반항자야. 이 프로테스탄트란 말이 반항자라는 그런 뜻이. 그래서 우리를 배반하고 나간 놈들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진 이름인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 오늘날은 기독교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 예,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다 원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쭉 종교개혁 이후로 이렇게 새로운 우리 개신교가 생겨나 보니까 어때요? 당연히 뭐를 강조해? 믿음을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없는 이런 복음이 많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 전에는 교회 역사를 봐보면 굉장히 회개를 강조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회개가 빠진 믿음만 강조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는데 회개를 안 해.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아니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목회자로.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엄청난 삶의 변화가 있었는데 왜 오늘날에는 변화가 없지? 그래가지고 그런 연구를 많이 했어요. 보니까 아하 이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구나. 회개 없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 나와서 저도 예전에 그랬고 구원상담이라는 걸 해요. 아, 당신이 죄인인데 이거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당신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 그런데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다 대신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할 수 있어. 구원받을 수도. 회개하는 말을 안 하고 이거 믿기만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 영접기도 많이 시키고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왜 이렇지? 하고 이제 쭉 교회 역사에 대한 것부터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을 다시 보니까 전부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복음 전할 때 뭐라고 했어요? 먼저 회개하라. 어디를 가든지 먼저 회개하는 게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만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복음이 변질되고 반쪽 복음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는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먼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믿기만 한다? 이거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회개는 두 가지 회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아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그럼 이제 구원파 같은 이런 데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왜? 과거, 현재, 미래 그런 모든 죄를 다 그걸 십자가에 담당해버렸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당신 죄 있어요? 물어봐요 또. 회개합니까? 그럼 회개한다면 당신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담당했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당신은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된 거. 그렇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또 넘어지게 되고 죄를 짓게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금방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이걸 변화되어 가는데 이걸 뭐라고 하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더 거룩하게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넘어지면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게 살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화를 위한 회개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잘 구별을 못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죄를 지으면 금방 구원을 잃어버리고 또 회개해야 구원받고 이런 일은 그건 아니거든. 자,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이 드릴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자기 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천국에 후사가 되었다는 그 보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십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한가 아니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오늘 이제 중요한 주제가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아니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굉장히 이것은 민감한 주제이며 뜨거운 감자와 같은 거예요. 기독교계 안에는 상반된 두 가지 여러분 주장이 있어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다음에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 지옥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굉장히 이건 중요한 거예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야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취소될 수 있어? 이런 주장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의 주장을 이제 한번 살펴봐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어떤 경우에도 그 구원은 잃어버리거나 취소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저도 그랬었거든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며 어떤 경우에도 취소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여러분이 주일날 낮에 오면은 제가 이런 걸 못해. 이제 그 수요일날 오신 것이 또 주일날 저녁에 오면 제가 이제 공부식으로 하니까 이 더 분명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를 그렇게 믿고 절대로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째, 예, 칼빈주의자들. 이게 뭐냐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종교개혁자예요.
그래서 이제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그 어떤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 제네바라는 도시를 한마디로 다스리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개신교, 우리가 말하는 보통 기독교 안에서는 아주 굉장한 이런, 특히 이 장로교인들, 예, 장로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아주 절대적인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칼빈은 크게 다섯 가지를 주장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이런 교리를, 모든 인간은 완전한 타락을 했다. 그리고 다섯 가지 교리가 있는데, 이제 뭐냐면은 성도의 견인, 네, 제가 한 가지 지금 뭐 좀 그래요. 이게 이제 칼빈주의의 다섯 가지 5대 교리예요. 전적인 타락 또는 부패라고.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된 존재다. 그래서 자신을 어떤 선행으로나 무엇으로도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구원해 주시는데, 제한 속죄라는 것은 뭐냐, 좀 어려운 말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이 온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자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 이런 제한 속죄, 좀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려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 근데 칼빈이 이렇게 주죠.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그분의 주권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이 구원하기로 한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 우리가 이건 뭐냐면은 믿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영원히 그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성도의 영원한 보장, 성도의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칼빈주의, 장로교, 이런 칼빈주의를 믿는 건 장로교만이 아니라 침례교도 믿어요. 그런데 이런 데서는 어때요? 굉장히 뭐를 중요하냐, 이제 이런 데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다 동의한 게 뭐냐면은 성도의 견인,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이 교리에 대해서는 칼빈주의자는 장로교든 침례교든 근본주의든 복음주의든 다 뭐냐면은 이거를 믿어. 그러니까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는, 또 그런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 교회에서는 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구원은 취소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친 데가 어디라고요? 대부분 칼빈주의를 따르는 교회. 개혁주의, 복음주의, 이런 장로교가 이제 특히 아주 이게 심해요. 왜? 칼빈은 장로교의 창시자니까. 그 다음에 이제 침례교도 마찬가지. 또는 근본주의라고 하죠.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성경을 쓰는데, 또 뭐 여러분 뭐 유튜브에 보면은 정 암흑의 그 목사님 교수이면서 그 사람 조회수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막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데 조회수가 보면 굉장히 많아요. 좀 지명도가 있어가지고. 제가 들어보면은 이제 이런 어떤 칼빈주의에 완전히 거기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런 근본주의. 또 거기서 더 이렇게 아주 심한 사람들이 근본주의. 그 다음에 이제 세대주의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일곱 세대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세대주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리고 선교단체들, 그리고 가장 이제 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구원파예요. 자, 구원파. 예. 이 구원파는 뭐냐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절대로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어떤 죄를 지어도. 칼빈주의가 그런다겠죠? 한 번 구원받은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 예수의 십자가 피로 안 믿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믿을 수밖에 만들어가지고 그 구원에 받은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절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성도의 견인에 이걸 가르치는데 이 구원파 뭐냐면은 이 여기 대표적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은 구원파가 이제 그 지난번에 막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그 유병헌 씨 막 말이 났었잖아요. 거기 이제 기독교 복음 침례라는 그런 구원파가 있죠. 그 다음에 예수교 침례라는 여기 이제 목포에 보면 저 백년도 넘어가는데 목포교회라고 있는데 이요한파라고도 이제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쁜 소식 성교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가 이제 뿌리는 이 사람들이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이런 구원을 이제 왜 이제 이분들을 그렇게 말하냐면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니까 이제 구원파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좀 특징이 이제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겨요. 왜? 과거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담당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데 여기도 뭐냐면 구원파도 역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절대로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근거로 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뭘 가지고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까요? 네,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건 이제 몇 가지만 이분들이 아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은 꼭 진실로 진실로 그러죠. 예,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시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죠. 이 땅의 구원자로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그랬잖아요. 예, 영생을 얻었고 자, 예, 영생을 얻었어. 그러면 영생이 뭐냐? 이제 영생을 얻은 이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죄를 지은다고 해서 취소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느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절대 영생이니까 영원한 생명이니까 절대 취소될 수 없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따에 설명을 드려요. 두 번째로 이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예수님이 드렸기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자,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예, 속죄의 뭐를 드렸어요?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예, 속죄하려면은 제사를 드려요. 제사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가 이제 대표적이죠. 근데 속죄를 하려면은 죄를 지었으면은 염소나 송아지나 이런 걸 가져가지고 잡아서 죽여가지고 그 속죄소에다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죄를 속함을 받았어.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이 죽어야 돼요. 피를 흘리고.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어. 내가 죽어야 되는 죄사슨. 짐승을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로 드려가지고 인간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매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리고 민족의 대표인 아론이, 대제사인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민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1년 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아요. 근데 매년마다 이런 제사를 드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했으면,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도 그래, 내가 내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합니다 그랬죠. 대속물로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나를 바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그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을 대신해서 단번에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사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우리는, 아,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걸 믿으면은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자 보세요. 히브리인이라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을, 아브라함을 최초의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유프라데스 강 있는데 그 갈대아 우르르한 지역에 살았는데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강을 건너서 온 자다 그런 뜻이 히브리인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이라고도 하고 뭐 이제 유다지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해서 유대인 또 이스라엘, 아, 이 야곱의 후손이니까 이스라엘이라고도 한데 히브리인이라고도 하고 유대인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도 하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초창기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 이제는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 없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받았다 하는데, 아니다! 유대인들은 뭐예요? 무슨 소리 하는 율법대로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지.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 믿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분이 성경을 쓰신 분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그 말씀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세상 죄를 지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이 어린 양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피를 십자가에 걸린 그 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처럼 제사 드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걸 이렇게 말해. 이거는 굉장한 성경의 해석에 대한 오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원칙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누구에게 보냈는가? 먼저 그 당시 성경을 기록해서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게 중요해요. 어떤 것은 믿는지 어떤 것은 안 믿는 사람, 또 유대인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보냈는가? 그리고 이걸 볼 때 어떻게 보면 그 성경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봐요. 근데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알죠? 하나씩 딱딱 뽑아. 원래는 성경에 장절이 없었다겠죠. 1장, 2장, 3장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의 편지예요. 로마서도 뭐 16장까지 있지만 히브리서 13장까지 있지만 1장, 2장 이게 없었어요. 그리고 뭐 1장 1절, 2절, 3절 이것도 없었어요. 다 나중에 이제 붙인 거. 근데 이 이단들의 특징이나 잘못 성경을 해석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요한이중인 같은 사람들을 봐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쫙 여기서 자기들만 거 뽑아가지고 뭐 하려면 쭉 저리 가. 거기서 또 이거 막히면 이제 또 다른 데로 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잘못된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여기 봐라. 9장에 나오고 또 10장에 나오고요. 10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매일 이것을 막 속죄 제사 이런 거 드려요. 근데 이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완전히 없게 하지 못해. 자, 또 보겠습니다. 계속.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때는 죄를 지으면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겠죠.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어때? 자기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자기 피를 흘려가지고 영원한 단번에 제 속죄사를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 있다 없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드려야 된다고요. 드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10 계속 보겠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에 대게 하실다 기다리시다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원히 한 번의 속죄의 제사를 드려버렸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지금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여기 보면 주님이 딱 말씀했어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음성을 안 듣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냐. 자, 주님의 양은 여기 증거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들을 알며 그들은 목자로 예수님을 영혼의 목자로 삼고 예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자,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혼이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여기 보면은 주님은 자기 양에게 뭐를 준다고요? 영생을 준다겠죠.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죠. 아무도 주님의 양은 주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가지고 한번 구원은 봐라. 그 말씀 그대로 놔두면 한번 구원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우리가 주님을 계속 따라가.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그 내 양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인도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자기가 다른 길로 가.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의 보호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러니까 이 전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했죠. 근데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동안에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아무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게. 근데 내가 주님의 양인데 주님이 불러도 주님의 음성을 안 듣고 지가 지 마음대로 가. 그러면 이리한테 잡혀먹듯이 우리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냐? 영생을 줬잖냐.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했잖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멸망치 않는다는데 항상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꼭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라는 것을 영원히 보장된 게 아니에요. 이제 그걸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아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에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많이 이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을 제가 몇 구절 들은 말씀인데 로마서 8장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또 계속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려. 여기 보면 생명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 환란이나 핍박이나 이제 로마 8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 천사들이나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는데 잘 들어야 돼. 이게 뭐냐?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겠죠? 근데 제가 그 배경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환난과 박해와 이런 걸 받고 막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이런 환난과 시험과 핍박이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너희에게 일어나 모든 일이 하나님을 사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은 합력의 선을 이루고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낮음이나 그 어떤 것도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렇게 너희들이 그런 환난이나 이런 걸 당해 죽음이라 할지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랬잖아요.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가 이런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그 성경에 그 당시 어떤 배경 가운데 왜 이거를 썼는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모르고 딱 38절 39절만 뽑아가지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이런 사람들이 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 했잖냐 이렇게 그걸 주장하고 그걸 써먹는데 이거는 옳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이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줬다 뺏었다 이러냐? 예,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생이라는 단어, 영생을 얻었는데 어떻게 영생을 잃어버리냐? 근데 저도 이걸 놓고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고민. 영생을 영원한 생명, 예,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영생을 어떻게 잃어버리냐? 근데 이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이것이 아니에요. 뭐냐? 제가 이걸 보니까 이 성경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영생이라. 지옥에 간 사람도 영원히 안 죽어요. 그러죠? 그러면 이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해요. 아멘. 아마 제가 이런 해석은 제가 최초로 했을지도 몰라요. 이걸 저는 엄청나게 많은 이런 고민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주님을 제가 만났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었지 않냐, 그 영원한 생명을. 근데 영생을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려. 그런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서 영생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성경을 잘 이걸 모르면은 이렇게 이제 자, 이분들은 다 근거가 있죠? 로마서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을 얻었지 했잖냐? 그러니까 한 번 영생을 얻은 영원한 생명인데 어떻게 이걸 잃어버려? 이런 이제 주장. 또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 했잖냐? 이제는 속죄의 제사 드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을 얻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고 너희 손에서 너희를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은 뭐냐?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주님이 손에서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자 없어. 보호해줘. 목자 되신 그분.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가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호를 못 받아.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저희는 나를 따르는 애잖아요. 안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보호는 못 받지.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은 아, 구원을 잃어버린다 어쩐다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떤 환난과 시험과 이런 것 가운데 있어도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지 너희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아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한꺼번에 다는 뭐가.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 구원 받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걸. 네. 받은 구원을, 이제 칼빈주의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한 번 구원은 뭐라고요? 영원한 구원.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근데 이제, 예, 굉장히 이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논쟁을 했던 그런 또 하나의 그런 예, 개신교의 중요한 이제 그 교리가 뭐냐면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있어요. 예, 알미니안주의 이거 맞습니까? 내가 그랬죠.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주장했던 그런 거예요. 알미니안주의. 그러니까 이제 또 여기 이제 조금 더 덧붙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웨슬리안, 예, 알미니안주의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웨슬리가 누군지 아시죠? 웨슬리는 누구냐면 성경 기독교 고전을 읽으신 분들은 이제 다 아는데 이게 감리교, 예, 이 우리말로는 감리교, 메도디스트라고 해가지고, 이런 그, 이제 그 교파를 만든 그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감리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나온 게 이제 비슷한 게 뭐냐면, 성결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건데, 예, 이 성결교가 있어요.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단 있죠? 하나님의 성애라고. 이런 교단들은 뭐냐면은, 알미니안 주의를 따르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칼빈주의하고 대비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알미니안주의나 웨슬리안 알미니안주의
이걸 따른 감리교회나 성결교회, 순복음 이런 교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가르쳐요, 여기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도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장로교가 많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러는데.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한다 했잖아. 그럼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 조금 전에 이제는 말씀드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5장 14절, 또 로마서 말씀, 이런 등등의 쭉 말씀들이, 요한복음 10장 말씀, 이런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사람들, 어떤 그런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쭉 이제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그 끝에 지금 뭐라고 하면 고린도 9장에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한 다음에 오히려 내 자신이 뭐를 당할까 두려워한다고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다른 말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해놓고 나는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께 버림받고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내가 두려워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대. 왜? 몸이 자기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육신은 죄 짓고, 신앙생활 나태하고, 육신은 막 편한 거 원하고, 맨날 육신은 세상에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근데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한 후에 나는 오히려 버림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육신이 하자는 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나 버림받을 수도 있다. 구원받은 내가. 바울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 그런데 이 또 이제 한번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자, 이제 여기 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으면 이 사람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그렇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어요.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 이럴 수가 없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도 맛봤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 이렇게 한 다음에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구원 받은 다음에 이런 놀라운 체험을, 성령 체험도 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런 걸 체험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뭐라고요?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 이제 보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합니다. 이게 자기가 구원받고 또 가서 타락해가지고 죄짓고 못된 짓 하는 것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거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회개를 못해요. 그리고 자, 이제 7절 계속 읽어봐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근데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합당한 채소를 해서 열매를 맺으면 복을 받지만은 계속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자면 가시와 엉겅퀴, 이건 뭐예요? 못된 열매, 아주 악한 거, 이런 것을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사람이 되. 이건 다시 말해서 금방 그랬잖아. 한번 비침을 얻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런 걸 다 하고 나서 타락해가지고 또 이렇게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지금 뭐 할 것 같다는 거예요?
버림을 당한다는 거죠. 지금 버림을 당한다는 거요.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냐. 봐라. 이 사람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또 못 박는 거라고 타락해가지고 전에 구원받고 성령 체험까지 다 하고 은사를 맛보고 다 했는데 타락해가지고 이 사람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니까 이건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었지만 버림받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제 이걸 주장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0절, 아니 10장, 히브리서 10장.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지 죄를 범한 지 다시 속죄하는 제자가 없고. 여기 보면 우리가 진리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도 예수님을 진리로 내가 오고 길이요 진리요 예수를 아는 지식을 구원의 지식 이런 걸 안 후 짐지 고의로 죄를 범한 적이 말이에요. 짐지죄라는 것은 고의로 죄를 범한 적 다시 뭐 하는 제사가 없고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계속 보겠어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계속. 모세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나 이런 건 여기 보면 자기를 거룩하게 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럼 자기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집어가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이 필요하겠죠. 그럼 전에 이 사람은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저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또 죄를 지었어. 그러면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했죠. 그리고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는. 이건 뭐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데 그럼 죄를 지었어도 구원 안 잃어버려요. 구원 잃어버린다 했잖아요. 맹렬한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다 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이런 문제예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 네. 완전히 다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금 성경 구절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자,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후서 2장 1절 한번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것도 거짓 선생들이라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했죠. 자기들을 사신 주, 자기들을 구원하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한테 미혹돼가지고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지만 이단에 빠지면요 구원을 잃어버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단에 빠진다고 구원을 잃어버려? 안 잃어버린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멸망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하는 사람들은 이 바라 성경에 이런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마른 아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여기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말라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냐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포도나무 가지 이 비유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농부요. 네,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믿는 자들을 뭐라고 했어요? 신자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지가 불살라지지 않으려면 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금방 그랬잖아요.
사람이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포도나무 붙어 있지 않고 이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이건 나중에 뭐 하다 어떻게 한다고? 불살라 버린다고. 그럼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자. 제가 그래도 한 곳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좀 기니까. 그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이거 보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잘못된 교리, 이런 가르침이 기독교계 안에 들어와서 있는가? 그것은 마귀의 전략이에요. 자, 초대교회 때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계속 이단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단의 그 배후에는 뭐냐면은 마귀가 역사해요, 사탄이. 근데 초대교회에는 뭐가 있었냐면 율법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율법주의. 뭐냐?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예요. 그 갈라디아 있는데 유대교에서 율법주의자들이 가서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이 이단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육신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니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왜? 영지주의란 그 이단이 막 득세해가지고 근데 이 마귀는 계속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잘못된 복음을 믿어가지고 어디를 가게? 지옥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그 지금은 마귀가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너희들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은 가. 이렇게 마귀가 이런 잘못된 복음을 지금 여러분 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다른 복음을 변질되게 쳐놓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잘못된 교리, 저는 이 거짓된 마귀의 교리라고 하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성도들에게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제가 이런 교회에서 있어봤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이런 교회. 그러면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든 천국은 가니까 굉장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도가 우리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안 해. 필사적이고 열정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아, 나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든지 천국은 가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유, 난 천국에 가서 뭐 상금만 좀 못 받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걸 배우게 되면 예. 왜? 어떤 경우도 구원은 잃어버리냐. 그 다음에 세상의 유혹이 오면은 쉽게 넘어지고 타협하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에 막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데 달콤한 유혹이 오잖아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아, 세상 것도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즐기면서 너무 그렇게 막 이렇게 뭐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도 아,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런데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막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려고 하네. 성경에 보면 그래. 너희가 세상과 짜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그런 걸 안 내려고 해요. 그냥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 하지만 적당히.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방종하게 돼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라. 여기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겠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 하니까 이제 본데 거룩함이 없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거룩함이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와. 천국은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이에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나머지하고 22장 하면 보겠지만은 절대로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배우지 못하고 천국에 못 들어와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보면은 막 죄 이런 걸 저기 하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막 이런 걸 안 해. 그냥 죄도 적당히 지으면서. 왜? 아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과거 현재 미래지를 다 예수님 담당해버렸는데 회개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지금 구원파라든가 이런 데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아니 죄 있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 그렇고 죄 있다면 당신 구원 못 받으시네. 아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일을 다 담당했는데 왜 죄가 있냐.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봐. 이런 분들한테 당신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어떤 진짜 양심이 화이 맞은 그런 사람은요 자기는 죄를 안 지은다 그래.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죄를 안 지는. 우리가 죄 없다면 성경은 스스로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하는 자라 했죠. 죄라는 것이 무슨 가서 꼭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사람 죽이고 이것만이 죄가 아니죠. 뭐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입술로 죄 짓고 하나님이 하란 걸 못한 것은 뭐예요? 자, 죄라는 것이 원래 있잖아요. 이제 한자의 그게 한자는 뜻글자니까 뭔데 네 가지가 성경에 보면 크게 이걸 죄라고 그래요. 뭐냐? 불신앙. 그러니까 안 믿는 거. 그 다음에 불법.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킨 거. 그 다음에 불의.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의롭지 못한. 그 다음에 불순종. 죄자가 이렇게 보면 딱 위에가 뭐가 있어요? 사자가 들어있죠. 그렇게 이렇게 아닌 것 네 가지 딱 이렇게 나오죠. 그게 뭐예요? 이 뭐냐면 죄라는 것은 그래서 한자로 보면 이제 이거 성경적으로 말이죠. 불신앙, 안 믿는 거. 그 다음에 불법,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게 죄라고 나요. 불의, 하나님 앞에 의롭지만 옳지 못한.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게 뭐냐면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 내가 안 믿었다, 불법을 행하고 불의와 옳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 우리는 뭘 한 거예요? 죄 지은 거예요. 근데 이 구원파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봐보면 대부분요 양심이 굉장히 하이만 양심처럼 강팍해. 강팍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그래서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고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주는 배우지 못한다 했는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워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거 안 싸워.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자, 이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어서 그리고 이 문제는 뭐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만든. 자, 신앙생활하다가 죄를 짓고 넘어질 수도 있고 타락하고 세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가운데 있으면 자기가 이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고 즉시 뭐를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잃었다는 이런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하냐.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옛날에 내가 그 처음에 두 번째 교회 다니던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이런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많이 가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요 세상으로 가서 죄 짓고 타락하고 이런 생활 하면서도 교회도 안 다녀요. 전혀. 그러면서 뭐라고요? 자기는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사람들이.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어떤 경우에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으니까요. 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시대 특히 교회도 안 나가.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착각 속에 있는. 근데 이런 잘못된 가르침,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된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잘못된 교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어떻게 해도 구원 안 잃어버리니까 이런 생각하고 아니라고 방종하고 나태하고 타협하고 죄짓고 이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 히브리서 2장 제가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 마음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계속 보고 있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모세 법을 폐한 자도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았는데 이 우리가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한 구절만 제가 오늘 보고 더 이상 이 시간 때문에 안 되겠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제가 이제 결론을 맺고 이제 다음 시간에 중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죠. 자, 근데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그 구원이 언제 완성해?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주님을 배반할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 믿음을 지키는 것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은 그냥 영원한 구원이요. 근데 가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주를 배반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여기 사도와 우리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너희가 나 있을 때보다 나 없을 때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그랬잖아요. 이루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이 구원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영원한 운명이 달린 문제,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달린 문제가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런데 이 구원을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 이제 교회 역사를 봐도 목숨을 잃어버려도 내가 이 예수를 부인하면 너 살려준다 해도 어떻게 돼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것이기 때문에 목숨과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꼭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잘못된 그런 가르침에 혹시 여러분이 듣고 있었다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잘못된 교리인지 알고 여러분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